오늘 점심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 또 재료가 소진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이 장사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금요일 맞지? 예. 오늘 금요일이고 사실 금요일이라서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오늘 진짜 점심 매출 역대급 얼마지 지금 65만원인가? 아마 그럴걸요. 월요일 오픈해서 화요일 오픈했구나. 화요일 오픈해서 화수목금 오늘 4일째인데 화요일 토탈 40만원 수요일 토탈 50만원 목요일 토탈 50만원 근데 오늘은 저녁 장사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65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가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점심은 이제 이 정도만 되면 솔직히 괜찮다 근데 저녁에 진짜 너 알지 우리 여기 3시 땡 하면 아무도 없잖아 없죠 없죠 지금도 뭐 우리 뭐 재료 준비하다가 뭐 한다고 지금까지 밥 못 먹었는데 이 가게의 문제점은 오후 3시 되면 정말 싹 끊기고 가게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텅텅 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 한 가지 또 마케팅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과연 예쁜 여자가 밖에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장사가 잘 되는지 오늘 그래서 수정이가 과연 항상 3시 이후에 정말 손님이 한 명도 없던 이 가게를 과연 만석을 채울 수 있을지 오늘 제육도 매진 불고기도 완판 아 이거 너무 반응이 좋아 그럼 뭐하냐고 저녁에 손님이 없는데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 잠깐만 아침에 야 치워 안돼 수정아 너는 아침에 없는 게 낫겠다 오늘 너는 오늘 카운터만 보는 거거든 너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진짜 오늘 무슨 뭐 서빙이니 뭐니 뭐 그냥 걱정하지 마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서 있으면 돼 그냥 여기 서서 일로 와봐 내가 오늘 너의 할 일을 알려줄게 너가 만약에 여기를 꽉 채운다 10만원 드릴게요 10만원? 10만원 드릴게요 좀만 더 써봐 아 만약에 오늘은 10만원 드리는 거고 만약에 아 진짜 이게 수정이 때문에 꽉 채우는 거다 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매출의 5% 그런 거 어때? 나랑 계약을 하자 만약에 너가 꽉 채울 수 있으면 일단 오늘 지나보고 간단해 여기서 이 이쪽 방향 있지 이게 뭐야 그러고 있던지 아니면 요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던지 진짜 우리 인센티브즈로 가자고 인센티브즈로 가서 너가 정말 밖에 나가서 들어오세요 약간 이 호객행위 호객행위 지금 호객행위라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알바인데 야, 총 안 되겠어 야 삐끼야 삐끼 같은 느낌으로 되지 않아? 괜찮지 않을까? 아니 남성분들만 약간 이게 좀 오늘 저 사람 왠지 좀 뭔가 피곤해 보이고 오늘 술 한잔 하게 생겼는데 약간 이런 사람도 있으면은 딱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딱 앉혀서 우리 메뉴 좀 시키게 하고 술 좀 먹게 하고 근데 진짜 괜찮지 않아? 너 그냥 여기 가만 서 있으면 돼 서 있고 손님만 끌어들이면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도 어차피 손님 없는 거 너가 데리고 온 거고 그치? 그래? 아 난 진짜 기대가 큰데 오늘 몇 명이나 올지 점심은 여기 직장인 점심은 너 없어도 돼 직장인 상권이야 직장인 상권이야 근데 여기가 오후 3시 이후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진짜 거짓말하고 지금 화요일 오픈해가지고 화수목 오늘 금요일이잖아 화수목 손님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아 과연 이쁜 알바가 있으면 손님이 올 것인가 나 거기 궁금했거든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을래? 밥부터 뭐 먹을래? 아니 고르세요. 뭐 먹고 싶은지. 아 그래도 돼 있는 거 통하지 않나요? 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재료 준비하고 있어요. 저 보이시죠? 재료 준비하고 있는 거. 뭐 드실래요? 우와. 아 그 고기구나.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희 불고기 잘 나갑니다. 저는 그럼 제육볶음. 아 불고기 잘 나가는데 제육볶음 드시겠어요? 다음에 시켜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가봐. 나가? 아니 지금 뭐 하냐? 그만 봐 들어줘라. 장난 아닌데요? 아, 장난 아니야? 아, 기분 달라져 막 기분 막 해피하고 갑자기 그래? 안녕하세요 반가워? 현철아 제육 먹고 싶다잖아 빨리 준비하세요 밥 먹고 진짜 너가 할 일은 밥 먹고 서 있으면 돼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마시고 물이건 콜라건 다 있으니까 말만 하세요. 진짜 술 마셔도 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옷부터 갈아입고 올게. 그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지금 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 빨리 하나만 좀 써서 아 말만 하세요 말만 하세요. 최 사장님 한때 그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를 닫으셨는데 한때 그 영업 제한 없을 때 그때 몇 시까지 오픈했지? 4시. 4시까지 오픈했지. 그 6시부터 4시까지 바 운영했을 때 일 매출 얼마셨습니까? 새벽 4시까지 할 때 500? 평균이 500이야? 400. 그 매출이? 응. 하루 매출이? 근데 우리는 대신 금토만. 아 금토만? 아무튼 그러더라도 금토 평균 매출이 400이었어? 그 중에 너를 보러 온 손님 몇 명이었어? 절반? 아 그 중에서? 보여줘야 할까? 절반? 근데 너 그때 운영했을 때도 알바생들 다 이쁘거나 다 잘생겼잖아. 알지? 난 알지. 진짜 하나같이 다 싹 다 연예인 같더라 진짜.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나는 보니까 그러니까 나눠져.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너가 확실히 마케팅을 잘해. 진짜? 시급도 많이 챙겨주고. 근데 시급을 주고 나면 이제 난 없어. 내가 진짜 너가 만약에 만석시키잖아? 내가 진짜 매출에서 10만 원 그냥 너 그냥 줄게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시게. 아니 왜 그래? 아 부가세 무슨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 그냥 오늘은 10만 원 합시다. 어째도 못 채워 내가 볼 때. 만약에 채운다 저희 진지하게 영상 끄고 대화 좀 합시다. 아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6시부터 10시까지만 딱 4시간만 봐주고 매출 5% 가져가는 걸로.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이 냉장고가 내 거다. 마음 편히 아무거나 드세요 그냥. 네, 콜라도 먹고. 아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저기 소주 들어있는 거니까 맥 거기서 얼마든지. 예. 제로이 좀 센스다. 센스지. 아 이게 제로만 먹는 사람 많거든. 이게 음식점에 콜라 제로 안 해놓는 거는 이게 센스가 없는 거예요. 자 식사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 우와.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오. 아 손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손님한테. 손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발. 왕이 친절 왕. 아 장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네, 현철 씨. 네. 얘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얘는 직원. 얘는 직원이에요. 아 직원이에요? 예. 네. 더 제가 잘해. 너 같은 한남 때문에 얘 같은 애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한남이면 어떻습니까? 다 솔직히 여자를 욕할 거 없어. 어? 막 무슨 뭐 알지 마. 요즘 뭐 집안일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너 같은 한남 때문에 너 어? 그래도 그 앞에 스윗은 붙여줘요. 스윗 붙여줘? 네. 그러니까 너 같은 스윗 한남 때문에 그냥 가정 주부가 일 끝나고 와서 일하라고 하는 거는 다 너 같은 한남 저기 스윗 한남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잘못이야, 네 잘못. 알겠어? 네 잘못이지. 맞잖아요, 수정 씨. 수정 씨에게 살면서 남자애들이 막 가만히인데도 막 잘해주고 막 그러지 막. 오바해서 잘해주고. 약간 그건 있지. 세상이 친절하다. 이야 세상이 친절해? 응. 너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세상이 친절해 너한테? 세상이 친절하다.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다. 아 너는 그러니까 아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세상이 친절하다라고 표현하는구나. 응. 무슨 느낌이야? 세상이 친절한 건 도대체? 어떤 느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매너도 좋고 친절하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한테 그러니까 다 매너가 좋고 친절하고 친절하고 막 뭐 못 사줘서 안 달리고 막 그런 거야? 뭐 일자리 찾기도 쉽고. 왜? 방금 들었어? 이 뭐 일자리 찾기도 쉽고 일자리 찾기도 쉬워? 하긴 뭐 벌써 나부터도 벌써 얘한테 지금 뭐 너가 여기 만석 채우면 내가 5%를 주겠네 뭐네 막 하는데. 아 일단 드세요. 드시고 야 드시고 얘기합시다. 야 세상이 친절하다. 야 이거 명언 아니냐 진짜 이거. 와 맛있지?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야 너 이거 평생 공짜야. 여기 있으면은 아, 다 공짜. 수정이가 여기서 일한다? 아, 다 공짜. 근데 왜 양을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얼굴이 이쁜 사람들은 이 먹는 게 컨텐츠입니까? 이게 컨텐츠야? 어? 아니, 이게 두둥튜브 컨텐츠야?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참 수정 씨가 얼마나 검소한지. 응?
하, 샤넬 같은 것도 안 하고 다니고. 이야. 완밥. 완밥. 평소에 밥 먹을 때 완밥 안 하는데. 나 진짜 안 먹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와, 나 진짜 완밥 얼마 만이지? 일단, 아, 일단 가게 접근 한 번도 완밥 안 해봤어. 내 기억 안에서. 야 이거. 어, 이게 너무 많아. 이거 맛있지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청양고추. 어, 그래서 저기 난 너무 맵더라고. 어, 개인적으로 조금씩 먹으면 맛있어. 어, 저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복귀하러 가실까요? 네, 일어나요. 자 이제 일하러 가셔야죠. 이제 밥도 먹었겠다. 물도 마셨겠다. 콜라도 마셨겠다. 이제 제발 이제 본인의 일을 하세요 이제. 네. 자 과연 여기를 만석 채울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어, 야, 아, 아, 더 현철아, 현철아, 예. 현철아, 예. 현철아, 자, 뭐, 너씨, 야 얘가 이걸 치우면 되겠어? 어, 저씨. 어? 스윗한 남으로서 너의 본집 오래 머물고 싶다. 스윗한 남 아니야? 스윗한 남? 어, 열심히 치우세요 빨리. 아, 나 마스크 써야지. 아 지금 업체 아무도 없어. 괜찮아, 괜찮아. 오면 들어오면 있어? 들어오면 어차피 방금 밥 먹었고 나도 밥 먹었고 뭐 무슨 뭐 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예, 자 바깥에 보세요. 그치, 약간 이쪽 그치 여기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았지. 어, 그치 현철이 친구분들 오셨는데 저희 가게 보니까 저기 수정이 서 있는 거. 가게 들어갈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아 무조건. 아 진짜? 방금 밥 먹었는데. 네. 배고파요. 진짜 미쳤냐 진짜. 들어가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일하셔야죠. 예, 왜 그러세요? 아, 현재 시각 6시 21분. 과연 몇 명이나 찰지. 나한테 아까 막 이렇게 입혀서 보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어. 나도 전에 우리 가게를 똑같이 이렇게 했거든. 아 진짜? 우리 알바들 우리 가게 앞에 벤치가 있었던 거 기억해? 어. 거기에서 막 하나 아, 너무 피곤하대. 그럼 어, 여기서 저기서 자 하고 진짜 눕혀서 재우고 내가 이불 갖다 주고 어. 거기서 재우면 그런 거 들어. 효과 있었어 없었어? 효과 있었어. 아 있었어? 당연하지. 야 만석 채우자. 만석 채우자.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밖에 나온 이유는 과연 남자 손님들이 정말 지나가면서 수정이랑 눈을 마주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예 가게 안을 들여다보질 않네. 그러니까 뭐 제가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알 방법이 있나. 아 이동인 거 너무 없어. 방금 어떤 남성분이 여자친구랑 같이 걸어가는 와중에 한식집을 괜히 야 씨, 이게 되긴 되는구나. 이게 오늘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솔직히 오늘은 수정이가 없었어도 원래 바쁜 날이네. 지금 들어온 손님들이 전부 다 그냥 수정이를 눈도 안 맞추고 그냥 가게만 보고 들어온 손님들이 태반이고. 오늘 저희 가게 오픈 이래 처음으로 만석이 아닌 반석. 이 시간대에 반석인데. 자, 너를 보고 온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봤지? 다 여자 손님이었고 커플이었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를 잘못 잡았어. 쉽지 않아. 나를 잘못 잡았어.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오래 하잖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꾸준히 하잖아? 그럼 확실히 요 효과 있어. 왜냐면 아까 어떤 남녀 커플이 지나가다가 남자가 너를 보자마자 갑자기 멈추더니만. 그러니까 널 보면 좀 그러니까 가게를 훑더라고. 나중에 올라고. 확실히 효과는 있다. 효과 있는데 오늘 이상하게 역대급. 전순도 역대급. 저녁도 역대급. 오늘 얼마 찍었지? 아, 진짜 역대급. 오늘은 확실히 적자 아니다. 근데 진짜 정말 괜찮으면은 점심 나오든지 저녁 나오든지 일 같이 하자. 한 다음에 해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차이가 크겠다. 뭐? 우리 가게는 완전 목풍형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더 잘 보이는데 여기는 유리다 보니까 더 유리기도 하고 유동인구가 없어. 어, 너가 네. 있던 데는 진짜 사람들 막 왁작 엄청 많이 다니잖아. 유동인구 많았잖아. 그러니까 월세 비쌌지 거기는. 아, 물론 여기도 비싸긴 비쌌지. 나 아무튼 안타깝지만 오늘은 효과가 없었다. 솔직히 하루서 안 되는 거야. 맞아. 일주일 정도 해야 돼. 어, 오늘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정말 진짜로 한 달만 같이 하는 걸로. 네? 점심이건 저녁이건 한 달만 하는 걸로. 오케이? 인사만 해주세요. 빠잉.